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교육과정 홈페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기 전체 메뉴에 있습니다. 자, 기출 문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한번 해봅니다. 자, 먼저 건설 한번 치보겠습니다. 건설. 그러면 2002년도 1차 시험이 있고 2022년 뭐2000뭐 맞네요. 쭉 한번 봅시다. 2020년도. 자, 2022년도죠. 그러면 건설 문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예. 이제부터 전공 A, B입니다. 자, 전공 A, B. 자, 파열기. 자,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015, 2교시 전공 A입니다. 자, 12문항 40문제입니다. 40점입니다. 40점. 자, 1번 문제. 2015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세요. 자, 선생님이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이걸 만들어 볼게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능력이 일단은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자, 교육과정에. 여기까지 파트가 나왔죠? 자, 여기에 자, 2021년도, 2022년이죠. 그러니까 2022년도 여기에 색칠을 좀 하고요. 이제 직접 같이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색 수정 들어가셔서 표 쉘인가? 취소. 예, 이 안에 색칠을 좀 하고요. 셀 테두리 배경 맞네요. 각 셀마다 적용. 네, 배경은 좀 색을 넣겠습니다. 넣고 글자도 진하게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글꼴 좀 올리겠습니다. 자, 이것부터는 이제 또 영역. 면색은 조금 색상을 줍시다. 설정. 됐죠? 자, 영역은 이쪽 영역은 제가 여러 가지 만드는데 한번 봅시다. 그냥 먼저 셀 색상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딴거 없어요. 할수 있다. 가운데로 가서 진하게. 자, 교육과정. 자, 이 안에 내용은 좀 작고 작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7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 맞죠? 여기에 고시 교육부 고시 제 2020-248 호입니다. 이거를 저 표를 선생님이 가로로 한번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속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잡아보고요. 교육과정 맞죠? 자, 먼저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 교육부 이겁니다. 맞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이거 찾아볼게요. 2번 문제. 전통 건축. 아, 이게 뭐다? 무슨 구조다? 자, 여기에 그다음에 이게 영역이 뭐라 할까요? 건축 구조. 그러니까 전통 건축이니까 아마 선생님 건축 일반이니까 건축사. 그러니까 한 전통 건축이라고 칠게요. 전통 건축 분야. 그러니까 건축 가구법이니까 그냥 건축 구조로 할게요. 구조.
무슨 문제가 낫다? 한국 전통 목조 건축물. 맞죠? 이렇게 문제 분석하는 겁니다. 자, 가설공사입니다. 가설공사. 가설공사, 직접 가설. 그러면 가설공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가설공사는 건축 일반, 건축 일반이라고 할게요. 건축 일반. 건축 일반에 한번 볼까요?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건축 일반에, 아니면 건축 뭐, 공사랄까요? 시공, 건축 시공. 아, 건축 시공이랄게요. 건축 구조. 건축 시공 파트에 가설 공사의 용어. 맞죠? 그 다음에 수리학입니다. 유체 기본 성질.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수리학. 유체의 기본적인 성질. 산학협의회, 산업협력교사. 아, 산업재 파생. 아, 이거는 공업교육이죠. 자, 공업 교육. 공업교육이고요. 여기는 문제는 산업 협력 교육 및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용어 정리. 맞죠? 실무 과목. 자, 실무 과목. 자, 이건 평가의 방식이네요. 자, 기억하도록 청년 중대 모듈을.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실무 교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전평가. 이건 공업교육입니다. 맞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업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공업교육에 뭐예요? 이거는, 개별화까지 가더라. 아, 모듈. 모듈 수업. 용어. 정리. 그 다음에 또뭐 있죠? 이거는 사전평가. 똑같네요. 사전평가. 용어 정리. 맞죠? 용어 정리. 그냥 모듈 수업에 대한 거, 목표 같은 거다 알아야 되겠네. 자, 7번. 아, 콘크리트 내구성. 아,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재료죠, 재료. 재료 파트입니다. 이게, 콘크리트 내구성. 그러니까 뭐물 결합 재비. 자, 물 결합 재비. 그다음에 공기 연행. 뭐 이리 쉽노? 침하 균열. 탄산화. 즉 중성화. 8번. 변형률. 이게 뭐예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 그건데, 아, 이게 그건데, 우리 철근 콘크리트, 맞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 조건에 의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선수대로 작성 방법에 따라. 아, 이건 구하는 거네. 철근 콘크리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응력, 블록의 깊이 A와 뭐예요? 인장 철근량. 맞죠? A G입니다. S가 G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까지 다 날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전단해법 나왔네요. 드디어 나왔네. 자, 작성법에 따라 뭐 구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내민보. 내민보 하중 내민보의 전단력도. 맞죠? 전단력을 가지고 됐네. 한기 설비.
기계향기입니다. 기계향기. 기계향기니까 건축 시공인가요? 아니지. 건축, 건축, 기계, 아, 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건축에, 건축 시공이 아니고, 건축 구조도 아니고, 그 뭐라고 하죠? 건축, 배선? 아닌데, 배관? 그냥 건축 시공이랄까? 아니다. 건축, 그냥 한기 설비랄게. 일단 한기 설비. 건축, 공조. 아, 맞다. 공조. 건축, 공조. 이게 기계향기. 맞죠? 건축 시공인데요. 건축 시공에, 뭐죠, 이게? 지하 연소부요. 맞죠? 슬러리 월. S L U R R Y 월. W A L L. 그 다음에 측량. 측량이 나왔습니다. 측량. 측량에, 뭐죠, 이게? 대한민국 수준 원점과 우리나라 평면 직각 좌표 원점. 문제 쉬운데? 예.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거는 1차로 할게요. 2022년 1차. 전공 A.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 문제가 어디 있는지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교육발표가 이 비디오 한번 볼까요? 똑같네. 왜 이렇게 쉽지, 문제가? 예, 전공 B는 또 어떤 거냐면 공업교육 역사니까 이게 이게네 이거 그냥 전공 A, B 전공이랄게요 그냥 아니다 이것도 분리할까? 응뭐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될까? 같이 분리 안 해도 되는데 응 허울 타고 하는 거 공업교육 야 이거 점수가 이게 카트라 이렇게 되대요 자 어쨌든 선생님이 파일 다루면서 하겠습니다. 이거를 딱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저장 해놓고요. 자, 어쨌든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쭉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13분, 지금 새벽 6시 반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저또 업무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